5번 하겠습니다. 15번 문제는 세로로 삼음절입니다.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는 정도를 이르는 한자어는 무엇일까요? 전춘락시? 친밀감 하겠습니다. 친밀감! 아닙니다.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는 정도. 세 분에게 기회 있습니다. 네, 이 단어 제가 도움말 더 드릴게요. 관계에 이거가 깊다. 최자영 씨. 친밀도 하겠습니다. 친밀도. 아닙니다. 자, 세 분에게 기회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네 분이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. 첫 소리 도움말 드립니다. 최자영 씨. 긴밀도 하겠습니다. 긴밀도. 정답입니다. 최자영 씨. 이 문제 맞히면서 50점 감점 뒤 100점 획득했어요. KBS